자, 이렇게 여기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누가 유출했는지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있다며 민감용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히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사전에 이거를 알려줬는지 청와대가 알려줬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 국회 연설에 앞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처를 할 계획이 없는지 답하라고 했습니다. 통합당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가 있다며 민감용 경찰청장과 청와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 근본이 붕괴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최순실보다 더 심각한 국정농단입니다. 청와대는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적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건데. 피해 호소인으로 칭했던 민주당에선 피해자란 언급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의 실망을 안겨 사과한다며 무엇보다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